이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공부할 때이 형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. 야, 이건 이렇게. 야, 이건 이렇게. 실무에서는 이렇게. 형, 이거 뭐예요? 물어보니까, 아, 이거 어느 선배가 너 주고 가더라고. 그래서 딱 보니까, 이야기인즉슨 뭐냐면, 그 형님께서 그 대학교에, 저희 대학교에 있는 그 창업 보육센터에 계셨는데, 졸업작품을 쭉 보다가, 이거 누가 했어? 그러면서, 얘 한번 연락처 좀 한번 알아봐봐. 해갖고 이제 명함을 주고 간 거였었어요. 그래서 이제, 이 형님은 이제 만났죠. 만났는데,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, 딱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딱 들어갔어요. 그러더니, 누구세요? 그러더라고요. 저 이남준데요. 저 이거 명함 받고 왔는데요. 그러더니, 아,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형이 저를 딱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커피를 한잔 딱, 이렇게, 그때 이제 캔커피죠. 딱 따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, 형이 이제 그 형의 이제 비전을 막 설명해 주는 거죠. 내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왔고,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꿈은 이런 거고, 막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,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 얘기를 거의 한 시간. 저는 지금 5초에 요약했는데, 한 시간에 걸쳐서 저한테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굉장히 열정적으로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형한테 한마디를 했죠. 형, 저 사실 군대 갔는데요. 그러니까 형이 약간 딱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. 그런데, 제가 이때까지 군대에 가는데 형 얘기한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저도 같이 좀 뭔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형이 약간 그래 너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고시원을 안 자고 그때 그 형이 학교 그 창업보육센터에 계셨으니까 그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이제 주무셨었어요. 그 야전 침대 옆에서 저도 앉아갖고 형 옆에서 자면서 엄청 배웠죠. 그 제가 예전에도 뭐 동영상 편집도 했었고 하니까 좀 그런 습득력이 좀 빨랐거든요. 컴퓨터 아무래도 이제 공고 나오고 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저 이런 것도 할줄 아는데요. 혹은 제가 모르는 것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. 그래서 그 형이 그때 당시 2002년도에 노트북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그때 당시 그 형이 노트북을 샀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형한테 형저 연구 개발할 테니까 노트북 좀 쓰면 안 되냐고. 그러니까 형이 여기서 쓰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트북도 제가 막 쓰고 다니면서 급속도로 이제 많이 친해졌고 저는 어마어마한 피드백을 받았죠. 또그 형이 그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셨어요. 이렇게 모여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형들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완전 꿈맹이니까 진짜 형들이 막 밥도 다 사주고 그리고 막 좋은 기술 막 트렌드 이런 것들도 막 제가 캐치할 수 있었죠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3D 그래픽을 좀 공부하고 그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때 당시 애니메이션까지 딱 만들고 갔어요. 내 목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됐죠. 뭐 애니메이션, 뭐 웹사이트까지 다 패키징을 하고 이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공부할 때이 형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. 야, 이건 이렇게. 야, 이건 이렇게. 실무에서는 이렇게. 이거는 별로 안 좋아. 이 방법이 좋아. 이런 것들 막 빠르게 습득을 하고, 또 제가 동영상이나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, 막그 연습을 해본 거죠. 하니까, 되네? 이렇게 해가지고, 그것까지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 놓고, 그리고 이제 군대에 제가 들어갔죠. 군대는 제가 해병대를 갔다 왔거든요.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, 강원도 친구랑 몸모르기 일단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었고, 그 친구 이제 먼저 들어갔었고, 두 번째는 육군을 지원하게 되면 너무 늦었어요. 막 기다리고 이래야 돼요. 그래서 오케이 그냥 가자. 어차피 나 운동 자신 있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달았죠. 첫 번째는 이 맞을 분량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목소리가 커도 맞고 작아도 맞고 그냥 이병 때 일병 때는 계속 고생하는 거죠. 그러다가 제가 쓴 전략이 하나 있어요. 무슨 전략을 썼냐면 특기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건축이니까 약간 그 공병 쪽으로 갔거든요. 그래서 이제 특기병, 전투공병이어가지고 이제 졸업한 선배들인데 건축과 선배들이거든요. 어떤 의미로는 저랑 친구죠. 친구인데 이 해병대는 기수가 워낙 세니까 이제 뭐야너 사회에서 뭐 춤추고 왔다며 네뭐 하고 왔다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춤도 추고 막좀 그랬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쓴 전략은 뭐냐면 그 선임들이 제대 앞둔 선임들이 이제 거의 뭐 킹이죠, 왕이죠.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 나가면 이제 공부해야 될거 아니에요. 뭐 그래서 뭐 그래픽도 공부하고 디자인도 공부하고 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죠. 나 이런 툴 같은 거 다룰 수 있다고 하니까 선임들이 그래? 너 잠깐 일로 와봐.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에서 막 제가 가르쳐줬죠. 그러니까 선임들이 이러는 거예요. 주마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선임들 옆에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쳐줬죠. 그 선임들을. 그때 제가 또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은 이런 방법을 취했어요.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거 해야 된다고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아,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야 된다고. 그러면은 그 책을 선임이니까 사갖고 들어와요.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줘요. 아는 척 하면서.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. 그 형들한테 배웠던 지식들을 더 강화시킨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
상병까지 지냈고, 이제 상병 6호봉을 지나가면, 저희 같은 경우, 저희 때 상병 6호봉을 지나가면, 그때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, 그때부터 이제 사업 계획서 썼죠. 아, 형, 우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, 이렇게 되면은, 세장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할수 있을 것 같다. 해가지고, 군대니까 뭐 딱히 할수 없으니까 펜으로 다 적었죠. 해갖고, 이제 인사병 부탁해가지고, 이제 프린트도 치고, 이렇게 해가지고, 막 요약해가지고, 이렇게 만들어가지고, 휴가를 나갈 때마다 그 저를 가이드해주는 그형 있잖아요. 그 형이 광주에 살았거든요. 그러면은 휴가를 나갈 때마다 제가 광주로 비행기 타고 갔어요. 광주. 그래서 그 형을 먼저 만나요. 만나서 요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형, 저 군대 있을 때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면은 형이 약간 측은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. 일단 너 무사히 몸 건강히 제대하고 나와. 나오면은 형이 딱 자리 마련을 해놓을 테니까 해서 나와. 저는 어쨌든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. 난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. 물론 이제 저는 아이솔레이트 돼 있고 그 형들은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니까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가가지고 부모님 보고 친구 보고 바로 오고. 거의 저는 모든 휴가는 그 형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형들 놓지 않고 이 형들한테 좀더잘 보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거든요. 제대한 다음에는 저는 군복 입고 저희는 이제 꽃봉이라 부르거든요. 이 꽃봉 메고 군복 입고 서초동 사무실로 갔어요. 사무실에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죠. 그때는 뭐좀긴 이야기이긴 한데 뭐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. 가니까 이제 형이 이제 그형 옆에도 이제 다른 부사들 사수들이 쭉 옆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. 근데 뭐 물론 제가 착각할 수도 있겠죠. 아, 나는 그래도 형이랑 같이 뭔가 했다 생각했는데, 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동생 챙겨준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. 어쨌든 저는 완전 밑바닥. 손님 들어왔을 때 쓰는 그 컴퓨터를 딱 주시더니 여기서 작업해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진짜 미친 듯이 했죠. 그때 제가 거의 사무실에서 살았어요. 일부러 그때는 이제 데스크탑 큰거 썼거든요. 모니터도 뚱뚱한 거 쓰고. 그때 일부러 제가 어느 정도 좀 이상했냐면 잠잘 때도 컴퓨터 머리 옆에다 두고 잤어요. 되게 안 좋겠죠. 근데 컴퓨터 일하는데 나는 잘수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상하게 막 꽂혀갖고 막 일을 했는데 계속 진급을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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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죠. 결국에는 이제 형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이듬해 그 겨울 정도에 나와가지고 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. 그 후로도 그 형들이 뭐 저한테 뭐 강의 기회도 주시고 뭐 워크샵 기회도 주시고 일 같은 것도 주시고 되게 진짜 어떤 의미로 보면 서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빠 같은 존재들이죠, 그분들은.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. 그한 계단 한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, 사실 기회는 계속 있거든요. 기회들은 계속 있었었는데 이 기회를 내가 볼수 있는, 포착할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이게 기회가 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 뇌가 필요하고, 그다음에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삼박자를 쫙 맞춰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그래요.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 배경 지식이라든지 선입견 이런 걸로 아 이건 될것 같아 이건 안될것 같아 내가 대학에 나왔는데 이런 거 해야 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많은 기회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어떤 기회든 간에 그 기회를 잡고 정답으로 만들어 내면 되는 거거든요. 물론 과정은 쉽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 안에서도 또 다른 길들이 계속 열려요. 그렇기 때문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. 어쨌든 저의 그 춤췄을 때 완전 빈털터리 배고픈 비보이였을 때부터 군대 제대하고 어떻게 이제 제가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건 위주로 압축해서 한 비디오를 공유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